안녕하세요, 코비가이트 PD입니다. 올해 제가 찾아온 첫 번째 여행지는 바로 제주입니다. 네, 제주에 나와 있는 도피디입니다. 우리가 여행지를 갈 때 언제 여행지를 가야 하나 이걸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제가 올해는 미리 여행지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언제쯤 여행지를 가는 게 좋겠다 하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과연 제주의 봄은 지금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 리포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 리포터! 네, 엉덩물 계곡에 나와 있는 도 리포터입니다. 현재 제주의 유채꽃은 지금 만발한 상태인가요? 저는 지금 엉덩물 계곡에 나와 있는데요. 이곳은 벌써 봄이 온 듯이 이렇게 노란 유채꽃을 한가득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 롱패딩을 입고 있을 정도지만 햇빛은 정말 따뜻해서 봄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그렇듯 이 엉덩물 계곡은 현재 유채꽃이 아주 만발하고 있습니다. 뭐 다른 유채꽃이 피는 곳들도 많지만 이곳이 괜찮은 이유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지 않는 곳이라서 이 유채꽃을 오롯이 특히 지금 시국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곳인데요. 아무래도 이 넓은 곳에 노랗게 펼쳐 있는 것을 보니 기분이 정말 좋아집니다. 그리고 엉덩물 계곡 바로 앞쪽에는 중문 색다래변이 있습니다. 노란 유채꽃과 함께 파란 제주의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이 더 매력적인 장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그럼 유채꽃으로 유명한 삼방산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? 현재 삼방산 주변의 유채꽃들도 만발한 상태입니다. 삼방산과 어우러지는 유채꽃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. 내비게이션에 함덕 밀면을 검색하고 찾아가시면 됩니다. 이곳에는 두 군데의 유채꽃밭이 있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아래쪽보다는 위쪽 유채꽃밭이 삼방산과 어우러져 사진을 찍기에는 더 좋았습니다. 그리고 비오는 날도 유채꽃의 색감이 아름답기 때문에 저는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상 제주의 유채꽃을 찾아다닌 도리포터였습니다. 그럼 매화를 보러 간 도리포터도 있다는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도리포터! 네, 걸메 생태공원에 나와있는 도리포터입니다. 그곳 지금 매화 상황은 어떤가요? 현재 걸메 생태공원은 이렇게 보이듯이 매화가 어느 정도 개화를 한 상태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한 20%에서 30% 정도 개화가 된 상태이고요. 벌써 봄이 온 듯한 느낌을 받는 곳인데요. 걸메 생태공원은 천지연 폭포가 이어지는 천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서부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걸메 생태공원 건너편에는 70리 공원이 있는데요. 거기도 역시 매화가 있습니다. 하지만 거기는 아직까지는 많이 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시게 된다면 저는 이 걸메 생태공원에 오시면 개화한 매화를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70리 공원으로 가신다면 천지연 폭포가 있기 때문에 천지연 폭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매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? 네, 여기는 한라매양농원에 나와 있는 도리포터입니다. 그곳 지금 매화 상황은 어떤가요? 이곳은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매화를 볼 수 있는 명소인데요. 하지만 이것은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꼭 농장주분에게 허락을 받고 들어가시면 된다고 합니다. 농장주분께서 자유롭게 열어두시기 때문에 이 옆에 보시는 많은 매화를 구경할 수가 있을 텐데요. 지금 아직도 저는 롱패딩을 입고 굉장히 쌀쌀한 날씨이지만 그래도 매화가 한두 개씩 개화하고 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3주에서 많으면 한 달 정도 지나면 잔뜩 만개한 매화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건너편에는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저기다가 주차를 하고 오신다면 더 편한 관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아, 그리고 여기는 개인의 사유지이기 때문에 꼭 관람하실 때 매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 도리포터였습니다. 어느덧 겨울은 끝이 나고 미리 가본 제주도에는 어느새 봄이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. 올해는 조금 먼저
여행지를 다녀와 볼까 합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